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권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롯데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로 심려 두드려 죄송합니다. 여러분께서 느끼신 롯데에 대한 깊은 우려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태는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으로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. 오늘의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지주 임치권 경력업체 여러분께서 의뢰하시는 점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.